차이가.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중반기 이후부터는 한나라당에 항복한 정부입니다. 어저께 이재호 의원의 그 해고 들으셨죠? 그 첨예한 사학법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는데 야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여당 김한기 대표를 그 자리에서 예고도 없이 이번에 양보하시죠 해놓고 이재호를 한 시간 동안 청와대 데리고 다니면서 잘해주면서 사학법 양보시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나라당에다가 연정 제안할 때 아닙니까? 그렇게 책 잡힐 짓을 하고 나니까 이명박한테 몰패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착한 사람은 상대가 좀 양보를 하면 미안해서 나도 양보할 준비를 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저쪽이 양보를 하면 그걸 더 이용해 먹고 거기에 이명박이한테 당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대중 5년과 노무현 5년은 다릅니다. 그리고 14선언도 14선언이 언제입니까? 12월 19일날 대통령 선거하는데 14선언이니까 두 달 보름 전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 봤죠?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그냥 어떻게든지 잘해보려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나오죠? 그게 과연 통일을 위한 충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기 막판에 뭐라도 한 건 올리고 싶으니까 그랬을까요? 그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임기 두 달 남겨놓고 그게 되겠습니까? 더 일찍 했어야죠,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상의 미스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통일로 못 이어나게 한 또 노무현의 실책은 대북 송금 특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이 6.15가 결정적으로 훼손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래서 교훈을 한번 변호사님은 교훈을 어떻게 보십니까? 6.15 14가 통일로 이어지지 못한 교훈이 14선에 대해서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고 막판에 자기 업적을 위해서 서둘렀죠. 서둘렀고 그다음에 그 사실 보세요. 14선언에서 공동어로구역을 합의했지 않습니까? 공동어로구역을 합의한 것은 그 회의록 읽어보셨잖아요. 김정일 위원장이 저 LLL과 북측이 제시했던 그 해상군 개선 사이를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합의해줬지 않습니까? 합의해줘놓고 그다음에 김장수 같은 사람 국방장관 회담에 내보냅니다. 김장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LLL 밀리면 자기 죽는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수국 꼴통 아닙니까? 조중동에서 무슨 꽃꽃장수라고 뭐 이상한 이름 돼가지고 그 김장수 뭐 꽃꽃장수? 애장수? 예.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 뭘 하나 이렇게 이슈를 해결해놓고 뒷책임을 안 지는 그런 형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같았으면 14선을 내놨으면 그거 합의할 만한 사람 국방장관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김정일 위원장하고 합의해놓고 김장수 같은 꼴통들 장관회담하라고 내보내니까 김장수는 LLL 양보 안 된다 하니까 합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공동어로구역이. 그렇기 때문에 팔로업을 잘해야 돼요, 지도자들은. 무슨 이슈만 터뜨리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미면 어떠냐? 국내에서.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미국 가서는 뭐라고 했어요? 미국 없으면 나는 포로 소용소에 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 뭘 큰 소리만 쳐놓고 팔로업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치밀하게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노무현의 실책을 일단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 관련해서 저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거기 몸담았던 몇몇 분들 회고록을 좀 봤는데요. 대체로 나타나는 것은 노무현 정부와의 미국에 대한 인식도 대북한?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정부와에서도 남북관계가
그래서 거의 답보되어 있었죠. 마지막 인기 이제 뭐 불과 부셔달라는 게 없고 14선은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사실상 거의 정지 상태나 다름없었고요. 그 보면 여전히 그 당시가 또 국회 위기, 북미 간의 위기 이런 데 발목이 잡혀서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당시 저 뭡니까 통일부 장관도 했던 이종석 씨를 비롯해서 실제 미국이 북한을 뺏겨갈 것 같으냐 뺏겨갈 것 같으냐 그걸 청와대 내에서는 다시 심각하게 논쟁을 벌였다고 그러고 뭐 가능성이 낮다는 사람부터 많다는 사람까지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북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다고 결론을 그렇게 세웠다고 그러고 또 그 가능성이 적든 크든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일단 그걸 막는데 정책을 집중해야 된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내 이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어떻게든 북에 대한 폭격하지 말라고 매달리면서 남북관계를 전진시키는 것을 거의 다 손을 놔버렸다. 이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사실은 저는 크게 이제 남북관계 전진한 것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건 뭔가 6.15 선언을 통해서 획기적인 전환은까지는 이루어놓고 그 다음 실질 진전은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는 이견지에서는. 이게 저 2000년 6월 15일 날 6.15,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됐습니까? 12일부터 15일까지. 근데 그 1년이 안 가서 2001년 3월에 저 한미정상회담, 워싱턴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부시하고 정상회담 하면서 모욕적 이야기들 많이 듣고 왔던 거 아닙니까? 디스맨, 뭐, 이 양반 이야기들. 그러니까 2000년 12월 미국 선거에서 부시가 되면서, 그다음부터 남북 관계가 사실상 정지되어 버렸죠. 그런데 근데 이제 6월 22일 날 합의, 오늘 이제 개성공단이 재개됐습니다만, 이 개성공단 합의를 뭐 여러 차례 예를 들었습니다만, 개성공단이 6월 아마 22일 날 이렇게 6.15 정상회담 이후에 직후에 이제 합의되어서 하기로 했던 것인데, 개성에 2천만 평을 개발하기로 한 거예요. 1천만 평을 공단으로, 또 1천만 평을 배후 도시로. 그리고 시범단지 100만 평을 즉시 개발하기로. 이렇게 합의해놓고 전혀 착수가 안 됐습니다. 이걸 시작한 게 아마 2004년? 한 4년 가서. 그때 아마 저 4만 몇천 평? 시범단지 100만 평이 4만 몇천 평으로 줄어들었고. 지금 2천만 평 중에서 현재 기업은 12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거? 100만 평. 나머지 1900만 평은 지금 2000년 합의한 이후에 13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5%만. 이게 과연 남북관계가 예정했던 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전진해 온 것인가 발전해 온 것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러냐 역시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미국의 양력이 막심한 문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게 저 일시에 저 진행되던 것들이 가로막히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던가 여전히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정책 이제는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에서는 관건이다 이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이 생각은.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정부가 또 바꿔낼 수 없었기 때문에, 6.15와 14가 거의 이제 빈사지경에 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저도 이제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가장 그 남북관계에서 가장 저는 극복해야 될 청산해야 될 관점이 대북 우월주의라고 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까지 오면서까지 이어지는 것이 대북 적대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장 남북관계를
훼손시키고 전제를 가로막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대북 우월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북관계를 발목 잡았던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한미관계가 불평등하지 않다라는 인식, 한미관계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또 하나 대북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착각을 불러일으킨 주요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차기에 돌아올 평화정부, 통일정부가 그 문제를 극복하는 정부가 들어설 때만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정세가 도래할지, 아까 초반에 우리가 개성공단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개성공단이 과연 박근혜 정부의 전향적인 어떤 이 정책 변화의 결과물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가, 어떤 속임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또 예상되는지, 그리고 통일을 향한 우리의 과제를, 지금 현 시대의 과제를 한 번씩 하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김 변호사님께서 이 북미 관계에 지각 변동이 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 변동을 낳게 한 것은 북측의 군사력입니다. 북측의 군사력인데, 여러분들이 대북 제재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핵 때문이 아니고 뭐냐면 이 미사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미사일을 성공시켜가지고 장거리 미국 본토까지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미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엔의 제재는 핵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미사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성 발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어느 도단이에요. 어불성설이고.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북한 위성 발사 가지고 문제 삼기 이틀 전날 일본에서도 위성 발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을 발사했다고 해서 제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강하게 핵으로도 맞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727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측은 그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핵 배낭이라는 것을 선보였습니다. 이 핵 배낭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여기서는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북과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도 움직이겠죠. 빨리 움직이냐 늦게 움직이냐의 차이인데, 다만 저는 내재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이런 건 약간 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단 저는 아주 단순하게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느냐, 착하게 키워야 됩니다. 착해야지 착한 게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식민지 시대에도 무장항쟁했던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통합진보당 사람들 착해요. 착하니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착한 마음에서 순수한 투쟁이 나오고 기회주의가 안 나오고 타협주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탁월한 착한 마음을 도덕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운동을 펼쳐야 돼요. 여러분들 흔히 무슨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원래 성악설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악이라는 건 없습니다. 동양에. 그건 서양에 있는 거예요. 에빌. 발음이 좀 이상하네. 에빌. E-V-I-I-L. 동양에서는 이불? 동양에서는 선이 있고 비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타고난 것이 착한 것을 성선설이라고 하죠? 성선설. 그리고 악하게 타고나는 것을 성악설이라고 했죠?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성불구설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했고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성불구설은 누가 주장했습니까? 너 고자라고 있습니다, 고자. 여러분들, 성남용설도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건 주자입니다, 주자. 자, 이거 잠깐 제가 농담을 했는데, 우리가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진보 운동을 하더라도 식민지 시대 무장함쟁처럼 해야 됩니다. 무슨 개와 개봉주의로 타협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광수, 최남선장 나가지고 친일로 돌아요.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독립운동가가 있듯이 가짜 진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배제하고 착하고 순수한 진보들로 확장해야지 저는 이 나라 통일이 우리가 내재적으로 준비할 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착한 진보 김승희 변호사님.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저 한반도 특히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런 우리 입장에서는 자주와 통일의 문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남북 관계도 북미 간에 뭔가 굵직한 합의가 있을 처음에 돌아보면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미 간의 큰 합의로 90년대 들어서 본다면 94년 5월에 카트 방문 그러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이 될 뻔했죠. 김영삼이 방북할 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8년에 금창리 관련해서 합의, 2000년에 또 합의, 2000년 저 10월에 울브라이트가 저 평양을 가고 북에 저 군복 입은 차수가 백악관을 가고 그래서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개된 합의도 있지만은 비공개 합의가 있고 나서 되게 한반도에 또 남북 관계에서 큰 전지 이루어지고 이랬는데요. 2000년도 그런 98년 합의, 2000년 합의가 있고 나서 6.15 공동선이 나왔던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양해 하에서 북미 관계가 일정하게 풀리니까 남북 관계가 풀리기 시작한 것을 보여요. 공식적 합의는 6.15 공동선언보다 이후에 나왔죠. 4개월 이후인데. 그러고 나서 또 2002년, 2005년 뭐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번번이 다 무산되었습니다. 왜? 미국이 합의해놓고 돌아서서 거의, 아우, 잘못 합의했다. 되게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 이야기가, 아니, 거기는 합의해줘도 3년을 못 갈 정도로 곧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북미 간의 저 시끄러운 문제만 듣고 가면 된다. 이런 태도로 임했다는 겁니다. 당장이 지금 저 어려운, 시끄러운 거, 그냥 합의하고 넘어가도 곧 망할 나라니까. 어차피 안 지켜도 되니까. 94년 그 제네바 합의 같은 경우에는 경수로를 10년 더 지어주기로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10년 다 되도록 구덩이 몇 개 파놓고 실제 하라고 진행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합의들이 번번이 무너져왔던 과정을 겪으면서 2005년도에는 그런 말만의 합의는 안 하겠다고. 북도 그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서로가 하나씩 주고받는 이런 합의까지 했던 것인데도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게 3일입니까? 5일 만입니까? 미국이 또 엎어버렸죠.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금융제재를 바로 들어가 버렸죠. 물거품이 됐다면서 이제 2013년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미국과 북 간에 이미 비공개 접촉은 뭐 지난해부터 물밑에서는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시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주에 제네바에서 북미 간에 비공개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미 저 한 1개월 전에 이제 미군 유해 발굴단이 지금 들어가서 유해 발굴 중입니다. 지금 북미 간에는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최근 이제 좀 언론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미국적 공식 발표에서는 북에 대한 비핵화, 핵폐기 이런 표현은 싹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 표현을 미국이 이제 안 쓰고 있습니다. 비핵산이라는 표현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북미 간의 비공개접촉, 물밑접촉에서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요구는 북에서 비핵화 정도를 받아주는 것으로 이게 자 합의가 된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럼 북에서 요구해왔던 평화협정, 뭐 미군 철수 문제 그리고 저 군축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을지는 아직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도 일정한 합의가 있을 것이다. 최소한 평화협정 종전선은 이 정도까지는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또 이것은 예전에 이제 여러 차례의 합의들이 번번이 말만 합의하고 되돌아오면 물거품이 되고 이런 전철들을 밟아왔기 때문에 이번은 그때와 또 다른 수준에서 되지 않았을까.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금강산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일반인들은 예상과 달리 전격적인 타결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한 1, 2주 전에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이런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가 직접 한국 정부와 밀접결합해서 챙기고 있다. 그것은 지금 미국의 정책,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반장하는 것이 그 결과물로 개성공단 재개 합의가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었던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이제 큰 지각 변동의 신호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늘 촛불 항쟁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이 문제를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승만 독재 정권이 3.15 부정선거로 발악을 하다가 4.19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래, 정권이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친미 장면 같은 사람이 내각 수반을 하고 있는 바람에 쿠데타를 맞이했어요. 근데 박정희가 군정을 실시하다가 자기가 정치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된 것이 1963년입니다. 16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전라남도에서만 35만 표를 이겼습니다. 박정희가.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1967년에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박정희가 삼선개헌 공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박정희가 재선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총선이 바로 지금도 3.15 부정선거 다음으로 일컬어지는 6.8 부정선거입니다. 이 6.8 부정선거에서 어떻게든지 3분의 2선을 확보해야지 개헌을 할 거 아닙니까? 삼선개헌을. 그래서 온갖 부정을 해놓고 3분의 2선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야당이 종북몰이가 무서워가지고 대항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선을 확보해놓으니까 삼선개헌이 가능했던 거예요. 삼선개헌이 가능했으니까 그 다음에 유신 쿠데타가 가능했던 겁니다. 따라서 6.8 부정선거를 제대로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삼선개헌 유신 쿠데타로 이어지는 불행을 난 겁니다. 자, 오늘 자꾸 그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 공작만 하는데 이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은 뭐 댓글 좀 쓸 수 있지 이런 생각해요. 댓글도 안 되지만 이번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국가 기밀을 빼내가지고 절취해가지고 선거에 악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박근혜 후보가 미리 보고 대선 토론회 할 때 문재인 후보한테 NLL 포기하는 집단한테 정권 못 맡기다는 종북몰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게 댓글보다 더 커요. 저 오늘 보니까 무슨 남재준이 해임을 얘기하는데 남재준이는 파면 겸 사법 처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권영세, 김무성, 정문원, 서상기
이 국가 기밀 빼내가지고 본 사람들 다 구속돼야 되는 겁니다. 의원직 사퇴는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박근혜를 사퇴시켜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됩니다. 기회이자 위기이고 위기이자 기회인데 이 엄청난 부정사태를 6.8 부정처럼 덮어버렸다가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자, 그 우리 김순일 변호사님께서는 북미 관계에 쭉 역사를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북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통일 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이라는 전망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김관수 선생님께서는 반박군의 투쟁을 잘하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통일 문제도 빨리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자 우리가 사람 하나 살린다는 셈치고 열심히 부정선거 끝단 투쟁 하고요. 그리고 올해 8.15니까요. 8.15 68주년이니까 자 조국 통일의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해 안 남았겠죠? 네! 자, 그날을 위해서 주권방송 국민이 갑니다. 라디오 밤미팅이 열심히 들어주시고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15 특집 공개방송 해방은 없었지만 하기 날렸다. 우리가 해방을 쟁취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도 있고 경찰